네, 수잔택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진단키트주들 네. 다시 한번 좀 그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원숭이 도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발발이 되네요. 뭐 기본은 이제 피크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꾸준하게 진단키트는 판매는 되고는 있으나 그냥 가장 고점일 때 대부분 주가가 이미 예. 네,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그다음 뭐 하향 흐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원숭이 두창 얘기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슈는 되고는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우려하는 바는 있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접촉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7월, 8월에 보면 해외 여행이 조금 많이 풀렸어요. 여름 휴가다 뭐하다라고 하는데 주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이 조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원숭이 두창 환자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조금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 큰 위험성보다는 사실은 잠복기가 21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9월달, 10월달 넘어가다 보면 폭증하지 않겠나라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수젠텍을 비롯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특히 많이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예. 아니면 우리 있다.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앞서서 저희가 이 내용을 살짝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진단키트 쪽에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이건 그럼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극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극테마성. 네, 예. 왜 그러냐면 테마도 사실은 테마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시기별로 조금 긴 흐름보다는 짧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이제 테마라고 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최초 발생자가 나타나고 나서 사실 전혀 이상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던 사람들도 검사를 다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상 사례조차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 자체가 사실 전염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다음에 중증도도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질환이긴 해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워낙 놀래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조금 좀 큰일 나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방 백신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상용화된 백신은 없다라고 기사들도 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자연 회복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이게 뭐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뭐 코로나 때처럼 진단키트주가 굉장히 많이 찍히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태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뭐 상한가 치고 했을 때 예. 수익 빨리 보시고 좀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